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면접 메이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멋모르고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냥 막 화장만 한답시고 좀 깔끔하게 한답시고 이상한 티셔츠를 입고 면접 메이크업이라고 했던 기억이 얼핏 나요. 제가 그 영상을 막 꼼꼼하게 보고 다시 촬영을 한건 아닌데 옷이랑 헤어까지 이번에는 정말 면접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차분하게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아, 오늘 면접이니까 좀 차분하게. 출발! 빵! 글로우 크림? 오늘의 주제는 면접 메이크업. 사실 이 영상은 원래 메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제가 카메라가 고장이 났었기 때문에 일단은 메이크업은 따로 하고 면접을 실제로 정말 촬영을 했어요. 아니, 가상인데도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했던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방식이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만. 무너지지 않는 기초라는 게 사실 파운데이션으로 많이 해결을 하시려고 하지만 제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피부, 나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진짜 1인으로서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밑바닥에 무엇을 깔아주느냐가 저는 진짜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섀도우도 섀도우 전에 아이프라이머를 어떤 걸 깔아주느냐가 중요하듯이 크림의 선택이 진짜 중요합니다. 프라이머. 이게 또 아침에 화장 열심히 했는데 이래저래 또 지하철에 가면서 치이고 뭐 시간이 좀 흐르고 하면서 피부도 번들번들해지고 그러면은 괜히 신경 쓰이고 내가 준비한 면접 멘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불상사? 그런 심리적? 왜냐면 신경 쓰이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 피부 무너짐 하나 자체가 심리적인 걸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프라이머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대범한 성격이면은 뭐 이러나 저러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겠지만 저도 좀 예민한 편인데 예민하신 분들이 정말 작은 티끌 하나 때문에 아 오늘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이상한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 잘 그런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준비할 때부터 메이크업부터 천천히 천천히 완벽은 아니더라도 완벽하려고 애쓰는 코렉터. 자연스럽게 다크서클을 다 가릴 때에는 컨실러 절에 코렉터를 한번 밑작업을 꼭. 그 다음 내 피부에 맞는 컨실러. 가장 두꺼운 주름에 그어주고 밖으로 펼쳐내듯이. 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파운데이션. 너무 하얗지 않게 자기 피부와 가장 잘 어울리는 평상시에 쓰던 파운데이션으로. 특별한 날에는 괜히 새 제품을 꺼내서 쓰기보다는 평상시에 쓰던 걸로 쓰는 게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적어지겠죠? 제가 면접을,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만 일을 했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거는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막쭉 대기하고 있다가 네다섯 명씩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막 순서대로 물어보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런 면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1대1로 어디서 오셨어요? 해서 아,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갖고 1대1로 책상에 앉아서 가볍게 물어보는 식의 그런 면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면접은 어쨌든 자기소개는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보다 자기소개를 잘 준비를 안 하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전 듣기도 했어요. 자기소개는 진짜 꼭 준비하는 걸로. 의외로 딱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러면은, 와, 진짜 정신 몽롱해지대요. 왜냐면 오히려 그냥 조금 조금씩 물어보면 뭐 좋아해요? 이러면서 막좀 쭈뼛쭈뼛 됐을 때막 뭔가 MC처럼 아 그랬구나 그러면 뭐 그중에서도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그럼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허허벌판에 자기소개 1분 동안 해보시겠어요? 이러고 나 혼자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닌 거. 아 진짜 면접도 정말 대단하구나 장난 아니구나. 그니까 이런 면접 몇 번씩 봐야 되시는 분들 정말 아, 그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겠구나. 근데 또그 벽을 뚫고 취직을 했을 때또그 희열. 이게 또 고통 없는 희열이 또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간단하게 그냥 인터뷰합니다. 이러는데 헉, 나는 간단하지 않아. 간단한 게더 무서워. 간단한 게 질문이 간단하거든요. 차라리 질문이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말을 많이 하면 더 편하겠는데 이 질문하시는 심사하시는 분들은 MC가 아닌 거. 그냥 정말 질문 하나 던지고 황무지 허허벌판에 네가 기어가든지 달려가든지 가다가 자빠지든지 그럼 네가 일어나서 뒤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울고 나가던지 뭐 이건 뭐 이런 스타일? 근데 이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런 건것 같아요. 누가 너 넘어졌을 때 이렇게 하렴, 약은 이런 걸 발라야 돼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난 이미 자빠져 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게 일어났었네 싶고 그런 파우더 안쪽에 이제 프라이머랑 로션들로 쫀쫀함을 줘서 유지를 잘 시킬 수 있게 해줬다면 겉에 다시 한번 파우더를 발라서 지속력을 다시 한번 긴장돼 죽겠는데 정말 거울까지 보면서 화장 막 급하게 고칠 시간이 없잖아요. 가자마자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가 어쨌든 좀 많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경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눈썹은 하드 포뮬라. 어쨌든 사람을 굉장히 가까운 데서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눈썹이 너무 진하거나 짠것 같으면 이상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단 눈썹 컬러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너무 짠것 같이 그리지 않는 게그 다음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헤어 컬러와 가장 비슷하게. 먼저 밑에 라인을 눈썹이 너무 하늘로 섰지 않게 눈을 약간 감싸 안듯이 뒤를 살짝 내리고 앞머리는 쉰듯이 터치하고 윗부분도 같이 내리면 눈썹이 처지지만 윗부분은 살짝 일자로 따서 가면은 뒤에가 도톰하게 라인이 생기면서 산도 살아요. 끝에 힘을 빼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눈 앞머리를 살짝 정리를 해주고 브로우 마스카라. 눈썹 컬러는 진짜 잊지 말고 꼭 맞춰야 돼요. 머리는 밝은데 눈썹 색깔은 연하게 했는데 눈썹만 까마면 화장이 완전 하담한 듯한 느낌. 프라이머. 손가락에 살짝 덜어서 거울 안 봐도 돼요. 그냥 눈에 비비기. 가운데 살짝 비벼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속눈썹 가까이 있지 말고 그럼 두들기기. 남은 양으로 천장을 쳐다보고 눈 밑에 왔다 갔다 면적을 줄게. 이러면 딱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음영만 줄 거예요. 아니, 주제가 이래서 그런지 이렇게 뇌가 긴장이 되지. 아, 나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닌데. 막상 하면은 다뭐다 잘할 텐데 괜히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이상하네. 그때 촬영했던 뭔가 기억이 새록새록 남아서 살아나서 그런가 봐요. 눈꺼풀 가장 속눈썹 가까이 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스물스물 계속 왔다 갔다. 티는 많이 안 나도 돼요. 같은 브러쉬로 언더도 바짝 세워서 최대한 얇게. 뷰러를 바짝! 브라운 아이라이너. 정말 살짝만 음영을 깔아주고 바로 아이라인. 평상시 가장 자신이 자주 쓰던 브라운 아이라인으로. 끝에 당연히 너무 오버해서 빼면 안될 것이고. 살짝만. 조금 더 진한 브라운 섀도우를 라인을 그린 위에 덮어주는데요. 이때 색상을 선택할 때 너무 진해질까 싶어서 생각보다 흐린 색상을 선택을 하면 눈 위에 덮어주는 그윽한 효과를 낼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 이거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싶은 색상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색상은 좀 진한 걸로. 그럼 이렇게 브러쉬로 조절이 됩니다. 비벼주듯, 눌러주듯, 그 중간의 터치 느낌으로. 좀 한층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거는 샵에서 일하시는 전문가에게 들은 건데요. 면접할 때 오히려 인위적일 것 같아서 제가 속눈썹을 안 붙이지 않나요? 여쭤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붙인대요. 오히려 또렷한 눈매를 위해서. 샵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조각을 내서 붙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셀프로 붙였을 때는 이렇게 통짜로 붙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조각을 잘못 내면은 눈이 되게 찌글찌글해 보이거든요. 속눈썹 풀이 마를 동안 아까 베이스에 깔았던 색상으로 언더를 다시 한번 얇은 붓으로 이 정도에서 멈출게요. 블러셔는 또 너무 진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너무 연하지 않도록 이 앞쪽으로 해서 뭔가 모를 신입사원의 느낌과
생기발랄한 느낌? 그래도 면접을 보는 자리라면 어두침침한 어둠의 자식의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밝게 밝게 일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또 무슨 일을 하든 밝게 밝게 하면 좋으니까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붓을 너무 많이 가닥을 갖다 대지 마시고 붓에 몇 가닥 겉면만 훑는다는 느낌으로 가야 피부가 벗겨지지도 않고 터치도 부드럽게 되고 그런데 저는 오늘 워낙 지금 요철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데 조금만 저보다 피부가 더 깨끗하시면 깨끗하게 더 볼터치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VDL 붓펜 아이라이너로 많이 말랐는데 그래도 하얀 부분에 특히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썼을 때에는 이 하얀색 풀이 조금 더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안에 이렇게 또렷하게 메꿔주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이거 진한 섀도우로 언더 좀만 해줘야겠어요. 다 하고 보니 약간 밋밋한 것 같아서 점막 가까이에 뒤쪽만 조금? 그날도 밑에 깔끔하게 했다가 또 이렇게 진해졌던 것 같아. 이 정도, 이 정도.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뭔가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쉐딩은 안 할게요. 괜히 또 막 떴다 막 이거는 면접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면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코랄이 되게 사람의 신뢰감을 주기도 하면서 생동감을 주기 때문에 면접 메이크업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근데 저는 약간 누드기가 좀 더 가미된 그런 코랄을 써볼게요. 제가 평상시에도 되게 자주 쓰는 어반 베이지인데요. 좀 누드하긴 해요, 평상시보다. 근데 아주 널리에서 사람을 그렇게 상대하지 않더라고요, 면접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깔끔한 이미지, 차분한 이미지를 주는 게 제 얼굴에는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쨍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인상에 따라서 조금 더 채도를 올려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루디하지만 약간 광택이 도는 요 정도? 마스카라도 따로 안 할게요. 뭐 해도 크게 뭐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브라운 브라운한 느낌이 괜찮아요. 게다가 속눈썹에 약간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마스카라를 해갖고 더 진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태에서는. 옷도 흰 블라우스를 입어서 좀 더 그렇고요. 머리를. 스타일링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헤어 같은 경우에는 수분 에센스로 마무리를 잘해서 머리가 푸석푸석하게 안 보이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면접 현장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그 모니터링을 했는데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한 거예요. 아마 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분 에센스를 꼭 가방에 넣고 계셨다가 마지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 내려가면서 잠깐 살짝 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정도? 아니면 화장실에서 좀 한번 점검할 때 메이크업은 집에서 깨끗하게 하시면은 뭐 이동하면서 한두 시간 정도는 괜찮으실 거고 저는 좀 머리 푸석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의 아니게 순서가 바뀐 그런 촬영이 되었어요. 화장을 하고 현장으로 갔었는데 본의 아니게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려니 제가 오히려 뭔가 얘기하기가 더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촬영 생각하면 막 좀 말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설정이었는데도 진짜 막 등줄기에 식은땀이 확 흘렀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갑자기 또 쪼그라드네요. 아무튼 면접 메이크업 제 스타일대로 유트루의 스타일대로 해본 면접 메이크업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유트루의 면접하는 모습 다음 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여긴 10층이에요. 저는 설정이긴 하지만 뭘 여쭤보실지 약간 긴장되긴 해요. 들어갈게요. 여기로 면접 보실 분이 오신대요. 아 진짜 맑고 입은 창피하겠죠? 언제 오세요? 한 2분 뒤에 오신대요. 아니, 그래도 여기는 좀 다행인 게 앉아서 면접 본대요. 한 명씩. 저는 막 이렇게 승무원처럼 면접 보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트루님이시죠? 네, 닉네임은 유트루고요. 제 이름은 유진실입니다. 아, 저희 1분 이내로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름은 유진실이고요. 숙명여대 작곡과를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하자마자 저는 좀 일을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잘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취미들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손글씨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글씨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뭐 네일아트라든지 메이크업에도 관심이 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뷰티 유튜버라는 것도 하게 되고, 뭐 화장품 만드는 데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적극적인 사고와 인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제품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하는지, 또 제품 하나만 보고도 어떤 기업을 파악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저 하면 뭐 잘 챙겨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웃기네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밤새도록 얘기하는 애, 잘 이렇게 야설로도 얘기가 흘렀다가 막 이리저리 막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사고와 또 너무 적극적이기만 하고 끈기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끝까지 못하니까 인내를 바탕으로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 드릴게요. 네. 오늘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설정이지만 진짜 태어나서 처음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1대1이면 진짜 무섭겠다. 사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잘 몰라요. 그런 승무원의 형태 이런 TV에서만 본 거고, 워낙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서.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면 정말 많이 긴장이 될 것 같긴 해요. 막 중간에 머리가 갑자기 하얘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 솔직히 상황이긴 하지만 창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면서 멘트를 뭘 할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솔직히 좀 다행인 것 같아. 지금 웃고 계신데 저 진짜 생각했어요. 이게 아무리 설정이라도 이게 카메라 있고 막 진짜 오시니까 포스가 있어요. 그 뭔지 모를 포스. 면접 보시는 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설정인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긴장을 했는지, 진짜 실제로 이런 상황이면 너무너무 떨릴 것 같아요. 거기다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면접이면 더더욱. 일단은 정말 이 면접 보시는 예비 회사원님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면접 보실 분들 화이팅!